이번 요리는 영양 가득 단호박 훈제오리찜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훈제오리, 떡볶이떡, 단호박, 당근, 양파, 양배추, 적채, 파프리카, 모짜렐라 치즈와 가진 양념을 준비합니다. 훈제오리는 포장을 제거해 코팅팬에 고루 펼쳐주세요. 초벌구이로 오리 기름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열해둔 오븐에서 1차 초벌구이를 합니다. 다른 야채와 별도로 단단한 단호박은 살짝 익혀두는 것이 좋겠죠? 팬에 한입 크기로 썬 단호박을 펼쳐 오븐에서 한번 익혀줍니다. 파프리카, 양배추, 양파, 당근, 적채는 함께 고루 혼합합니다. 식감을 살리기 위해 팬에 얇게 펼쳐서 오븐에서 살짝만 익혀줍니다. 그 사이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설탕, 후추, 간배, 간사과, 간마늘, 간홍고추, 간양파, 생강, 조청, 참기름을 넣고 잘 혼합합니다. 혼합된 양념장은 한번 끓여서 수분을 날리고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양념을 만드는 사이에 초벌구이를 한 야채를 볼까요? 야채가 물러지지 않고 색이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 초벌구이 한 오리는 바로 타공팬에서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기름을 잘 제거해야 요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용기에 초벌구이한 단호박과 알록달록 갖은 야채를 혼합합니다. 미리 손질해둔 말랑말랑 떡볶이떡도 함께 넣고 숙성된 양념장과 잘 혼합해주세요. 그 위에 기름기를 제거한 오리를 넣어 모든 재료를 혼합합니다. 일정량을 잡아 코팅팬에 고루 펴줍니다. 자, 그럼 그 위에 고소한 치즈를 고루 뿌려주세요. 준비되면 예열해둔 오븐에서 치즈가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줄 거예요. 본 요리는 컨벡션 200도 7분으로 세팅합니다. 오븐을 열 때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치즈가 녹아서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네요. 배식 직전에 오븐팬에서 바로 배식해주면 치즈가 더욱 고소하겠죠? 훈제 오리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달달하고 부드러운 단호박과 함께 곁들이면 맛과 영양이 가득합니다.